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가 거품 논란이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니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6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분양한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8천만원,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파크뷰의 분양가는 같은 면적이 약 4억 6,260만원에 분양됐습니다. 비슷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의 분양 아파트를 보면요, 용현 자이 크레스트가 같은 면적 4억 4,400만원에서 4억 7,100만원으로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안팎의 차이가 났습니다. 예, 검단 신도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죠. 20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최초에는 이 교통 계획도 굉장히 불확실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점에 인천 계양지구를 비롯한 더 우월한 지역의 3기 신도시 발표가 이어지면서 대거 미분양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죠. 인천 서구의 미분양 물량 그 집계를 보시면 2019년도 6월에 2,607호까지 확대되었다가 2021년 2월, 최근에는 25호로 거의 뭐 이제 미분양이 다 이제 소진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2020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이제 공식적으로 착공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에서 뭐 서울부터 뭐 수도권까지 계속해서 뭐 매매 가격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의 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검단에도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분양한 단지 중에서 뭐 대표적인 이 단지가 2017년 입주한 검단 SK뷰가 있을 텐데,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2021년 4월에 실거래가 5억 7,300, 이 가격이 최고 가격입니다, 현재. 그리고 매도 호가는 뭐 그 후에 6억에서 7억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보면 지금부터는 슬슬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가격 수준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세 가격이 3억 5천에서 4억 선이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전세가를 60%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 구간을 더 벗어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가격의 거품이 이제 낀 것이다 라고 해석을 보통 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격 상승분을 보면 과거에 그 분양가, 최고 분양가가 3억 4천 3백 정도 됐는데, 그거 대비 거의 뭐 2억 3천, 실거래가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2억 3천 상승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해 분양한 검단의 4개 단지 모두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을 한 그 5월 금강 펜테리움 결과를 보시면 해당 지역이 31대 1에서 50대 1 정도의 경쟁률,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무려 83대 1에서 161대 1까지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뭐 447세대 공급에 거의 11,500명 이상 지원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계속해서 이 청약 열기 앞으로 이제 검단의 뭐 상당 기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이제는 안정권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지역 검토하시면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다가 예. 우연히 검단을 가봤어요. 예. 2기 신도시들의 문제점이 기업이나 상단수가적은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는 점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통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도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교통개발 정책을 확대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짧아진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예.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기준으로 검암역까지는 약 35분이 소요되고 있어요. 예. 검암역이 인천 2호선과 환승역인데, 교통개발은 좋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투자보다는 청약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젊은 층들이 그 서울의 비싼 분양가와 집값을 피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전매 제한 규정이 6개월이었었는데 예. 12월에 전매 제한이 풀리기도 전에 그 이미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제가 공인중개사들을 취재했을 때 예.
아마 불법 전매를 예, 이제 예. 공인중개사에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 보여요. 제가 직접 대놓고서 이거 불법 전매 제한이죠?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살짝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예. 현재 프리미엄이 약 5천 정도 붙어 있다면서 제가 투자자인 줄 알고 이제 저를 이제 막 꼬시는 거예요. 네, 잠입 저, 취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투자자인 척, 이제 관심 있는 척 했을 때, 예. 이제 현재 이제 전매 제한이 묶여 있지만, 예. 한 프리미엄이 5천 정도 되고, 나중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은 그때 가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저를 이제 유혹을 하면서, 예. 나중에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제 취재를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고, 예. 실수요자보다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좀 예. 그런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검단 신도시를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때문에 그 전체 검단 신도시 자체가 좀 도매급으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전매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공교롭게도 이 검단 신도시를 놓고 굉장히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간부터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2018년 12월부터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로 또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에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5년, 8년, 그리고 최장 10년까지도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미림 파크뷰나 예미지 퍼스트폴에 뭐 가장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단지들 중에 하나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 거주 의무가 이제 따라 붙기 마련인데 이들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 이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은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시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5년간의 거주 의무까지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되는 단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 우리 김노현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다운 계약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적이 있죠. 근데 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득보다 실이 커진다는 얘기죠. 매수자, 매도자 모두 취득세 3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탈루된 세금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또 징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운 계약으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그 매수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생겨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이제는 실거주만을 위한 그 시장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된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기는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실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또 건전한 시장으로 계속 양성화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규제가 강화된 것은 참 좋은 조치라고 봐요. 예. 예, 그 검단 신도시의 초기 분양가가 그 평당 한 900만 원 안팎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통해 들었는데 그러면 한 3, 4년 만에 대략 50% 정도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연 실수요자들이 아닌 이렇게 그 불법 전매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실수요자들이 받는 분양가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예, 예. 직접 정말로 집이 필요해서 그 검단 신도시로 이주하려는 젊은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에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예. 실수요자라면 또 그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뭐 인근에 직주근접 단지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실제로 가본 사람으로서 보면
검암역에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도 직선거리로는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도보거리로 2, 30분 이상이 소요가 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직접 분양 현장을 가보시는 게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예. 분양 광고만 믿지 마시고 직접 가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른바 훌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 결국은 실수요자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항상 그 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요?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뭐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은 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단의 현재 분양가격, 뭐 수도권 전체적인 뭐 서울부터 시작된 분양가격의 상승 추세를 놓고 봤을 때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이 금액은 뭐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 때 그 택지기 상승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의한 거래사례 비교에 의한 방법보다도 분양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여지는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그 한도 내에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제 볼 수는 없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격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 차후에 내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입주 이후에 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미 입주까지 나아갔던 그런 단지들의 전세 가격을 보면은 뭐 3억 5천에서 뭐 많게는 4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 가격을 기초로 해서 만약에 실거래 가격, 그 매매 가격이 7억 원보다 그 위로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격의 거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이 아직은 검단 신도시가 완성 단계가 아니죠. 검단은 전체 7만 5천의 입주 물량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물량이 만만치가 않죠. 거기에다가 김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배드타운입니다. 그 자체에 자족 기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항상 그 많은 물량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통노선을 먼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차후에도 이 교통노선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가격의 우열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놓여져 있는 인천 2호선은 검단 신도시 서쪽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 3단계 서측 일부 그 단지에서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 전체적인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현재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인천 1호선 연장선이죠. 작년 11월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을 동측을 이제 관통을 해서 북쪽으로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전체 검단 신도시 면적 대비 지금 놓여져 있는 2호선과 그리고 동쪽으로 지나가는 1호선 간격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그 두 개 노선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단지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청약을 검단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전철 노선이 어디를 따라서 이어질 것인지 사전에 면밀하게 같이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고 또 현장에 가셔도 보시고 그런 검증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분명히 그 노선에서 소외되는 단지들은 가격에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면서 열의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게 여기서도 뭐 가격을 올리고 저기서도 가격을 올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B지수를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 아직 뭐 한 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최근 직전 달까지, 4월까지의 그 집계를 보면 서울은 5.60%, 인천은 8.34% 상승한 가운데 검단이 포함되어 있는 인천 서구가 무려 10% 이상, 10.01%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인천의 상승세 그리고 인천 서구의 그 상승세에 힘입어서 지금 검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의 호조세 뭐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잘못된 부분들 좀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입주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단기간에 가격 편차 이 우열이 가려질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한다라든지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손해가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서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고 뭐 필요하신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청약을 준비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평당 1600의 분양가 거품이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여전히 평균 대비 싼 건 사실이라고 보는 예. 시각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도권에 현재 공공 분양도 평당 2천만 원 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을 다 뭐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은퇴 준비나 뭐 현재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진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자체가 분명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세금만 잘 내시면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